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 환영회에서 양국 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왔다며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왔다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라며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 행복도와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고 밝히고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 데에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벤 스웨덴 총리도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에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